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테크플러스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테크플러스 장학생들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멘토와 교수들의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과 더불어 우수 모범 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장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팀워크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돼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